지난해까지만 해도 찾는 사람이 없어 텅 비어 있었던 새마을운동 테마공원의 글로벌관이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경북교육청이 아이들의 창의력을 길러주기 위해 만든 경북 메이커교육관 맹글마루입니다. 학생들이 로봇 게임에 여념이 없습니다. 가상현실 공간에서 다양한 물건을 조립하고 창조해냅니다. 실제 가전제품을 분해해 새로운 형태로 재창조해냅니다. 학생들은 그저 신기합니다. 키보드랑 마우스를 이용해서 바퀴가 달린 로봇을 만들려고 해요. 재밌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집에서 너무나 당연하게 사용했던 이런 가전제품들을 쉽게 분해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데 여기 오면 마음껏 분해하고 그것들을 이용해서 새 활용 작품이라는 걸 만들 수 있거든요. 경북교육청은 글로벌관 일부를 무상 임대해 45억 원을 들여 교육 전시 체험 공간 6곳을 꾸몄습니다. 지난 7월 개관 이후 넉 달 만에 4,300여 명이 다녀갔습니다. 오는 12월까지 학교 단체 예약도 마감됐습니다. 주말에는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애들이 먼저 상상합니다. 뭘 만들까? 그다음에 또 이걸 직접 만듭니다. 체험을 하고 그다음에 만든 것을 가지고 같이 공유를 합니다. 여기가 새마을 테마공원인데 그동안에 좀 방문객이 좀 저조했잖아요. 그죠? 메이커 교육이 저는 미래의 새마을 교육을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무한한 상상력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메이커 교육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미래 인재 양성에 한 발 더 다가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명주입니다.